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고민입니다. 철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입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진입니다. 저희 후속곡 부분은요, 저희 타이틀곡 하실 때는 조금 성숙미 넘치는 무대로 변신해줬는데 다시 소녀다운 에이핑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비부 여름 때도 들으면 굉장히 신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멜로디도 굉장히 깜찍해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원곡은 부비부가 네, 원곡은 저희들이 부비부가 살짝 진짜 그냥 발랄한 봄 느낌이 난다면 저희들 리믹스 버전은 조금 더 여름에 가까운 좀 더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니까 리믹스 버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뷔한 지 딱 1년에 맞춰서 처음으로 이제 팬송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부끄럽지만 4월 19일이라는 곡을 제가 직접 작사를 해서 공개를 했던 곡인데 저희 에이핑크만의 팬송이 하나도 없어요. 데뷔한 지 1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앨범을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로 팬송을 공개했었는데 반응도 너무 좋고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좋았던 곡이었고 또 특히나 미나네 앨범은 저희가 첫 정규 앨범이고 또 데뷔한 지 1년 만에 내는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나네라는 저희들 타이틀 이름은 처음에 저희 1주년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의미 있는 네, 1주년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쁜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 한국어로 1주년이란 말도 이쁘지만 영어로 1주년이란 말은 조금 더 지금 흔히 쓰는 말이니까 조금 독특한 소재로 1년이란 말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프렌치로 네, 위나네라는 말이었습니다. 유경이네요. 네, 그리고 유경이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일집 타이틀 타이틀이 아니죠. 인트로를 직접 피아노 편곡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피아노 교수님이시라 저희 이 인터뷰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데뷔 1주년에 맞춰서 정규 1집을 내게 됐는데 좀 특별한 의미로 불어로 위나네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네, 지어주셨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멜로디도 정말 좋았고 또 안무도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이핑크
선수가 무대에서 마이마이 했을 때 제일 편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활동했던 곡이어서 아마 제일 좋아했던 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활동할 때가 겨울이었었는데 또 마이마이 노래는 겨울이랑 너무 잘 맞는 노래여서 또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마이마이 덕분에 저희들이 신인상을 탈 수 있었고 네, 처음으로 1위를 할 수 있었던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곡이 아닐까요? 일단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저희가 저희만의 노래를 부르고 또 항상 저희가 TV로만 보던 그런 꿈의 무대였는데 저희가 직접 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때 허쉬로 컴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따라 불렀어요. 그때 기분도 너무 좋았고요. 또 저희가 그 무대에서 원더걸스 선배님의 텔미란 곡을 저희만의 무대로 재해석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노래에 저희가 빠져서 되게 많이 신나했던 것 같아요. 네. 신났어요.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드림 콘서트였었죠. 멤버들 전부 다 원더걸스 선배님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 인기 그러니까 어떤 음악 방송에서도 따로 인사드릴 만큼 정말 저희 팬이에요. 아무래도 선배님이다 보니까 같이 녹음하기가 더 좋았던 게 저를 많이 잘 이끌어주셔서 제가 조금 더 편히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요섭 선배님이 네. 그러니까 좀 활동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활동이 좀 바쁘셔가지고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촬영 밝게 녹음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하고 또 이 자리 빌어서 또 감사하다 이번에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 회사의 송을 하나 또 부르고 싶어요. 저희 에이큐브만의 송을 만든다면 네, 마리오 오빠, 호호 오빠, 저희 에이핑크 이렇게 나머지 선배님들이랑 다 같이 또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콘서트 할 때도 이제 다 같이 부르면 너무 신나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게 크게 저한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정식으로 노래를 배우고 무대를 서려고 하니까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대 공포증이 생각을 못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가왔는데 네 어쨌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무대를 즐기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대에 온전히 빠져들어서 그 무대에 집중을 하면 그 무대의 공포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서 하는 게 꿈이었고 또 무대를 너무 좋아해서 무대 크게 무대 공포증을 가진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큰 무대에 쓸 땐 정말 많이 떨기는 하지만 막상 올라가면 또 너무 신나니까 또 무대에서 하는 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경험이 말하고 싶은데 경험이 중요한 게 진짜 저도 처음에 몰라요. 첫 방을 할 때는 정말 무대 위에서 저 말 그대로 맨날 부르던 노래고 맨날 듣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가사가 몇 소절 안 된 그 가사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앞으로도 무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이랑도 호흡하게 되고 조금 더 그 무대를 즐길 수 있으니까 경험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연습생 때도 쇼케이스 무대 큰 무대 한번 서보기도 하고 그런 정말 저도 같은 말처럼 경험을 쌓은 게 있어서 아 저는 사실 공포영화나 이런 호러 쪽을 잘 안 봐요. 찾아보지도 않고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저희가 옆에서 막 요즘 이 옆에 있는 하지 마요 이 정도로 네 정말 무서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남주와 같이 공포 영화를
정말 같이 무서워하는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동생들이 이제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려고 할 때는 절대 가지 않고요. 우리 다른 거 보면. 그리고 저는 특히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너무 무서워해서 이번에도 촬영 때문에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혼자 이제 구경만 하고 네 그랬다는 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는데 겁이 정말 없는데 반해서 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이런 거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싫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있던 집인데 정글원이 혼자 있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좀 그러니까 무섭기보다는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좀 저는 일단 영화 공부영화도 못 보는 것도 무섭지만 피 나오는 영화에 정말 진짜 주사맞는 것도 정말 무서워서 못 보겠는데 진짜 보면은 내 소름 돋고 그것도 제가 천둥번개 치는 거 어릴 때 되게 무서워해 주거든요. 소리 질러요. 그래가지고 다음을 그래서 천둥번개 여름이면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걱정돼요. 천둥번개 많이 치세요. 자연재해 제일 소녀스럽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공포영화를 잘 못 보는데 좀 더 특이한 상황을 말하자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에 잘 못 올라가요. 무섭고 또 불도 좀 무서워요. 불이 있으면 그렇게 잘 못 가요. 강아지는 저희가 예전 프로그램을 찍게 돼서 그래도 강아지랑 고양이 되게 많이 친해졌는데 좀 그 외 동물들 좀 많이 또 무서워요. 저는 공포영화 굉장히 잘 보고요. 저랑 같이 봅니다. 보면서 되게 무서운 하는데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즐겨해요. 무서워. 즐겨요. 근데 끝나는 데 생각나서 무서워하긴 하는데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뭐지? 무서운 놀이기구도 되게 잘 보고 네, 좋아합니다. 무서워. 선배님 귀신. 저는 모르겠지 반반인데 엄청 징그러운 것도 싫어하는데 봐요. 맞아요. 싫어하는 거 봐. 귀신 나오는 영화도 무서워하는 데 진짜 좋아하고요. 무서운 이야기도 듣기 싫어하는 데 듣고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어쨌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 뭔가 좀 무서워하는 걸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나는 좀 같은 것 같아요. 같이 봐요. 공포영화는 나는 좀 한다. 저는 눈 뜨고 봅니다.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은지양은. 아, 저희 엄마 무서워요. 저희 엄마. 엄마 무서워. 엄마가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 엄마 세상에서 제일 무섭죠. 제가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걸 정말 무서워요. 엄마 사랑해. 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에이핑크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에이핑크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피 화이팅! Hi, you're Apink. Thank you for supporting us. We'll always do our best to show you guys a better stage. And we hope to see you guys soon in abroad. Thank you. Love you, Swimpy.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